낭만님, 바로 직설적으로 또 이제 질문해 주셨네요. 자, 오늘은 어린이보험이네요. 조카가 6살인데 입원비나 수술비 넣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자, 일단은 어린이보험 하면은 혹시 낭만님, 조카가, 6살이라고요? 예, 6살이면은 저희 막내랑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은 6살이면은 거의 뭐 입원비나 수술비 솔직히 많이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수술비도 좋고, 뭐 진단비, 뭐 실손보험 솔직히 이거는 다 패키지잖아요. 요즘에 다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입원 일당은 요즘에 거의 보험료가 비싸고 솔직히 코로나 때문 이런 것도 중요하고 중대 질병은 뭐 아니고서야 솔직히 거의 입원은 하루 이틀 2, 3일 하고 거의 다 퇴원한다는 거죠. 솔직히 저희 아버지도 6년 전에 이제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서울 의료에서 4일 정도 입원하고 바로 통원 치료를 시켰어요. 그래서 솔직히 중대질병이거나 중대질병 아니다 할지라도 거의 다 입원을 안 한다는 거죠. 네. 입원을 며칠 동안 하고 바로 통원 치료시키기 때문에 입원 일당은 보험료, 가성비 대비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입원비 일당은 거의 다안 하고요. 뭐 실손보험 3대 진단금이죠. 암, 뇌질환, 심혈관, 그리고 거기다가 수술비. 요렇게만 거의 가입을 하시고요. 여유가 생긴다면 상해 후유장애, 애들은 뭐 어디 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교통사고 이렇게 날수 있잖아요. 질병보다는 상해 쪽으로 자녀분들, 어린이들은 많이 넣고요. 특히 상해 후유장애, 상해 사망은 법적으로 15세 미만은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 뭐 3%부터 아니면 50%부터 아니면 80%부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포커스가 뭐냐면 일단 상해 후유장애는 보험료가 얼마 하지 않아요. 누적해서 타사, 생명, 손해보험 모두 합산해서 9억까지 가입이 와우. 가능하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질병 후유장애도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질병 후유장애 넣는 거 물론 보험료가 저렴하면 몇 억씩 넣어도 좋겠지만 질병 후유장애 솔직히 보험료 대비 그리고 보험 받기 솔직히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엔사 같은 경우는 1억 플러스 1억, 2억까지 가입이 되지만 손해율이 높으면 솔직히 2억까지 가입이 될까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거의 다 어린이 보험은 뭐 3천에서 5천 정도, 뭐 7천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고, 물론 여유가 되면 1억까지 넣는 사람이 있는데, 질병 후유장애, 어린이 보험, 저도 세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저는 후유장애 그런 거잘안 넣는 편이에요. 상해 후유장애는 가성비 대비 저렴하니까 넣는 추세, 뭐 넣고는 있지만, 질병 후유장애는 저 보험왕 또안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는 썩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